네, 부모님 뵌지도 오래되셨고. 아. 제가 시골에서 태어난 게 참 감사할 일인 것 같아요. 서울에 살았으면, 서울에서 태어나서 나고 자랐으면 이런 걸 몰랐을 텐데. 네. 시골 부모님들은 아, 우리 딸이 호박잎에 강된장에 이렇게 하면 잘 먹었지 하면 또 그거 따다가 또 뭐 주시려고 맨날 저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시골,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고 시골 부모님들 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모든, 맞아요. 세상에 모든 어머님들 마음은 환경같이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가 보기에도 너무 가까워지셨어요. 예, 처음에는 진짜 예. 사위 가도 그냥 휙 먼저 들어가지 그랬는데. 화나셨는 줄 알았어요. 20년 그러니까 안 와서. 예. 근데 그게 좀 쓱 녹으셨나 봐요. 완전히 녹으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질투가 날 정도예요. 엄마랑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랑만 더. 남편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저보다. 그럼 평소에 네. 방송 안 할 때는 좀 통화도 하세요? 통화를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저희 어머님이 잡으면 한 시간이에요. 전화기를. 네. 그래서 자주는 못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잡힐까? 화장실을 못 가요. 네, 사실. 야, 그렇다면 이제 임수아방님 슬슬 궁금해지는데요. 아니, 지난주에 완전 그 실시간 검색어 네. 계속 올라 있었는데 이번 주도 어떻게 될지 난 너무 궁금해요. 사위 잡는 프로그램. 자기야 백년수님. 그러니까 사위 너무 잡는 프로그램이야.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 잡고 계십니다. 엄마, 얼마나 걸려? 밥할 때 햄도 좀. 햄 먹으라고? 있어 햄? 나 거북 안 먹어. 나 거북 안 먹어. 어떻게 치는 거야? 할지도 모르는데. 맞아, 딱 할지도 모르는데. 고야. 폭타. 아니, 술까지. 이제 쓰다. 엄마, 톤이 이제 샤워 안 했지? 안 했지. 몇 년 만에 씻는 거야? 8년 만에. 진짜? 어우, 씨. 정말 냄새나. 아. 토니가 민망해하잖아. 되게 민망해. 아, 씻겨줘야지. 알아듣는데. 토니야. 냄새에 정말 민감해요, 저희 남편이. 아, 임서방님이? 네. 일로 와, 일로 와. 세수라도 하자. 일로 와. 아. 일로 와, 한번. 일로 와. 아이고, 냄새야. 일로 와. 아이고. 토니, 이리 와. 일로 와봐. 아, 내가 보다. 내가 보다가. 토니, 이리 와. 오.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와봐. 아, 냄새. 진짜 털면 이제 끝장이다. 그러니까. 아. 털기 전에 빨리빨리 해, 털기 전에. 그러니까. 샴푸를 뿌리세요. 토니야. 오이고.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응, 그래. 토니야, 괜찮아.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그대 만난 후로 난 새 사람이 됐어. 얘가 똥 산 것 같아. 똥 쌌다고? 저쪽에. 그걸 거기다 덮어갖고 저기랑 다 있네. 야야야 너 똥 밟고 내. 그러니까 얼른 거리 덮으라고. 거리 그렇지. 저 위에랑 다 똥이야. 저기랑. 와, 집에서는 애똥 치우고 여기서는 개똥 치우고. 저기도 어디 치우고? 옆쪽에도 있어. 어디? 고고고. 이 시골에 올 때는 그런 것도 하고 그것도 선물이야. 뭐응이야. 이제 저리 갖다 버려버려야지. 엄마 도와주러 왔은 게 해야지. 아우, 일 잘하네요. 네. 집에서도 저래 보여도 되게 꼼꼼해요. 아우, 일 잘하네. 깨버리지 않고. 죽을 뻔했습니다. 저 진짜로. 저는 이 후각에 조금 네, 민감한 편이거든요. 근데 원래 개들이 똥 저렇게 많이 싸는지는 모르겠네요. 그거 이제 물로 씻어갖고. 어! 개구리 있다, 개구리. 어? 개구리. 개구리가 뭐 무서워? 어, 개구리 무서워. 아이고, 참. 개구리 별로 안 좋아해. 개구리 굽어줄까? 어? 개구리 굽어줘? 몸에 좋대. 아, 저거 못 먹는 개구리니까? 개구리는 뭐이라도 먹으면 좋아. 아니. 큰일 나, 너 잡지 마. 개구리가 뭐 개구리가 무섭다고 그래? 안 좋아, 안 좋아. 어? 엄마 어디서 주무세요? 나 2층.
그럼 나 거실에서 잘게요. 아니 2층에서 자. 2층에서? 수영이 방에서